꿈을 무슨 꿈 꿔? 꿈 잘 안 꿔요, 요즘에. 그래. 화장 이쁘게 했네. 근데 얘에다 이 말을 하냐면 한번 마음에서 너글 놔버리잖아. 마음을 놔버리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지. 그냥 세상 빨리 가버려라. 그런 성격이거든.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고 사주가 어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웃을 일이 있겠네. 내년부터 내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올 봄까지만 해도 웃은 인생이 없었을 걸. 고기만 까딱까딱 할래? 네. 그치? 네. 그냥 의무적인 생활이라 그래야 될까? 틀에 박힌 생활이라 그래야 될까? 아마 그 생활만 했을 거야. 아침밥 대신 커피가 맛있어라. 뭔지 알겠나? 네. 그만큼 남들한테는 참 잘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참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게 있어. 성격이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지? 쿨하다고? 네. 절대로 아니야. 안 쿨해. 되게 소심해. 이름 모른다고 했지? 네. 되게 소심해서 남이 한마디를 하며 나한테 아니다 싶을 때는 가차 없이 딱 나같아. 아닌데요?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 어? 근데 이 사주 자체가 낙이 없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낙이 없는 생활을 너무 많이 나를 죽이고 살았다 이 말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화장 이쁘게 했네? 하는 말이 화장도 귀찮았을 여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집에서 그냥 그랬잖아. 그냥 예를 들어 남편 출근하면 한가 보다. 오면은 오는가 보다. 그냥 집에 틀어박힌 생활이라 그래야 되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그러나 내 사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화장 이쁘게 하고 이쁘게 머리 염색해 가면서 옷도 이쁘게 입고 밖에 나서 커피를 우아하게 마신다든지 사람들하고 놀면서 나의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집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너무 많이 했고 네. 보이지 않게 억압된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숨통이 터져버릴 만큼 죽고 싶은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오늘 저 새끼가 또 무시하나 보다. 저 새끼가 또 나한테 하풀이 하는가 보다. 그런 생활에 내가 나를 죽여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결론은. 네. 알겠어? 네. 그냥 나를 보이지 않게 지 마음대로 이거 딱 계주를 하나 묶어놓고 일로 와. 절로 가. 일로 와. 그럼 내가 가니? 안 가지? 고집 있는데? 가기 싫죠. 안 가지. 그냥 나한테 계주를 안 묶었으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왜 가려고 마음만 딱 먹으면 계절을 미리 그 끌어다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안 맞는 거야.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어. 그 내 신랑한테 곱게 꽃단장해서 요번 나 여기 있어가 향수 냄새가 여기 있어가 아니야. 내 신랑한테는 그냥 싫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누구 말대로 살 만지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집에 놀더라도 노는 게 아니거든. 여자도 집에 살 일이 되게 많거든. 애기 뭐 하는 것도 뭐 케어하는 것도 있고 또 내 집에 살림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돈 까먹고 노는 여자밖에 안 돼 있어 신랑한테는. 아닌가? 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랑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고 잽잽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신랑한테 밥 해주는 것도 듣기 싫고 본인 똑같아. 쌍방 똑같다고. 똑같다고. 알아들어? 네. 신랑은 본인 하는 것마다 새싹거꾸니 시비 걸고 있고 거기에 당신은 이 일톨도 안 져. 한 톨도 안 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랑이 아무리 무식하게 말해봐라. 고집이 네가 더 세. 네. 고집이 네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로 자기가 자기 혈압을 높이는 거고 수평신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 시작네 개새끼. 그리고 무시해버린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 본인이 이긴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얘 이 말을 하냐면 올해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올해까지. 근데 가을부터 내가 좀 꽃이 돼요. 여자는 꽃 맞아요. 그러나 난 지금까지 당신 죽은 꽃이었어요. 응? 그 슬프죠? 안 슬퍼요? 꽃은 꽃이었는데 향기 안 나는 꽃이었다고요. 그 예, 신랑이 내 꽃을 맡아줄지 몰랐고요. 나는 그 벌이 나한테 안긴 게 너무 싫었다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내 운이 좀 좋아져요.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를 만난다 치자. 그 여자친구한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그냥 길거리 지나간 친구라고 생각을 해. 우연치 내가 지갑을 떨어뜨렸어. 지갑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내 신랑의 구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신랑한테 안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단 말을 하는 거고, 그러나 여자로서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은 없어요. 말을 신랑이 아무리 개 같은 년, 족 같은 년, 뭔 XX 욕을 찾고 뭘 해더라도 병신 새끼 지랄하고 있네. 네가 또 꼴값 떠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네가 남자라고 그렇게 개무시를 해버린가 마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인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 신랑한테 안 지는 거야. 야, 너 재수 없으니까 싫으니까 난 몸에 대지 마. 응?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래서 아까 여자지만 꽃이 향이 안 나는 꽃이었다. 근데 올 가을부터 내가 꽃이 나는 여자의 향으로 바뀌고 올 가을부터 내가 운이 튀어. 아까 내가 꿈 무슨 꿈 꾸냐고 물어봤지. 이 사주가 무당의 사주만큼 세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를 정말 아는 여자는 원래 그래 착해 이런데 올가 처음 본 여자는 나는 무당이니까 그 마음을 읽으니까 말 안 하지만 무당 아니었을 때 속에 저 뭐야 뭐 저렇게 떡떡거려 왜 이쁘게 잘 일단 하고 왔잖아 자신 만만하잖아 네가 자신 만만해 뭐 있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얘기밖에 더 있어 네가 뭘 잘했는데 근데 그런 네가 포스를 삥긴다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듣겠지 그러나 속을 봤을 때는 울고 있다는 거지 그 들키기 싫어서 그 마음 남들한테 들키기 싫어서 지금까지 숨겨온 내 마음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단 말을 하는 거고 올해 가을부터는 내가 유부녀한테 이 말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스쳐간 인연이라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 꼭 잠자리 해야지만 인연이 꼭 아니잖아 그럼요. 커피를 마셔도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웃으면 또 그 엔돌핀을 또 집까지 가져갈 수가 있잖아 집에서 웃을 수 없는 나라면 차라리 밖에서 그런 친구 하나 있는 것도 좋다 이 말 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그 인연이 올 가을부터 나랑 인연이 된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웃기 시작한단 말을 합니다 신랑한테 너무 당신도 신랑한테 개구박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역시 신랑도 개취급 했어요 서로 가서 개취급한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않고 서로가 못 뜯어먹어서 우릉 내 인생만 살았어 그러나 내가 나를 잡으려고 그만큼 신랑한테 내 마음을 대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죽이지 않고 좀 당당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를 버렸다면 진작에 기가 죽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깨갱깨갱깨갱깨갱 해야 되고 비웃어야 되는데 내가 아마 그만큼 세게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틴 게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연이 올 가을부터는 좋은 인연이 나오고요 좋은 인연이 나오고요 또 내가 웃을 수 있는 화장 이쁘게 하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향수 뿌리면 여자가 또 누가 잘 보이고 싶어서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향수 냄새 진동한다 내 몸에서 이제 여자가 되고 싶고 이제 향기 나는 꽃이 되고 싶어서 그런 내가 여기서 슬슬 아지랑이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생은 이제 웬만한 고생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지금 이 남자는요? 뱀띠 전 그게 더 궁금한데 야 이 멍청아 유튜브기 때문에 네 댓글에 교육 안 먹으려고 내가 지금 눈을 똑바로 틀어보고 이야기를 해줬잖아 네 좋은 인연이 이렇게 나온다 너는 줘도 못 먹냐?